제가 사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얻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드디어 카림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주 노동자의 어떤 3년 된 어떤 이 생활과 저와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면이나 네. 그 다음에 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에피소드, 예를 들면 때가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대사들이 있거든요. 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 어떤 어두운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그것도 변하는 방식이 너무 재미있고 또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아, 또 다른 영화들도 욕심도 생기고 또 영화를 소재가 참 다양해요.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수년, 소통, 우정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서 사실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생각하게 한다는 게참 좋은 맞습니다. 과정이죠. 예. 영화제 준비하시는 바쁘신 와중에 아까 네. 그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예. 연기 욕심을 자꾸 내게 만드는 새로운 영화 촬영 현장 저희가 또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마법씨는 새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청와대에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영화 촬영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이따가 실험하는 장면이 있고 아, 다큐멘터리, 팬 다큐멘터리, 문성욱 감독님의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갯벌에서 네, 이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감독 역을 맡은 마법 씨.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던 중 사라진 주인공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촬영 전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스태프들과의 융화, 감독님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부분들, 또 같은 배우분들과의 또 조화,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굉장히 좀 프로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촬영 현장이나 이런 것들 조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잘 해주시는 편이고. 마법 씨는 영화 배우 활동을 하기 전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큐멘터리 감독 역을 능숙하게 표현해내는 것 같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벌써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아, 총 합치면 한 6회차에 지금 진행 중이죠.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진 씨로 받아야 던져도 있고. 농담이고 실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실험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번 촬영은 여주인공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마법 씨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잘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첫날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술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좀 편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느낌이나 감정을 만 가지고서 연기하는 배우도 있지만 머리와 마음을 다 쓸 줄 아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마법 씨는 이 두 번째 머리와 마음을 다 쓸 줄 아는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장면. 한번 딱 치고 하나, 감독이 알려준 몽골의 전통 씨름 부후의 동작을 따라해 봅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요. 액션! 갯벌에서 펼쳐지는 남녀간의 씨름, 절대 봐주는 법이 없네요.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몸살이지 않는 마법의 연기에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재밌는데? 힘들긴 힘든데? 아, 재밌어. 해보면 알 거야. 영화인지 실제인지 모르게 자연스러운 두 배우의 연기. 갯벌에서 하루 종일 뒹굴어도 지친 기색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에 스태프들은 최고의 찬사를 좋았어요. 보냅니다. 오케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했던가요? 온몸에 지느그로 뒤덮인 주인공들. 아이가 된 듯 놀이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바쁘고 힘들고 지칠고 자기 일 때문에 바쁜데 그래도 영화 속에서도 어떤 노는 모습이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좀 더 머리를 좀 맑게 좀 더 그러게 좀 깨끗하게
놀아온 어떻게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신적인 자리는 그 장면들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원래 연출 하니까 또 영화 찍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출연하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고 싶고 망가드시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하나 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맡게 된 낯선 문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마법 씨는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이주 외국인의 현실을 담담히 그려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그날을 위해 마법 씨의 따뜻한 영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법 씨 정말 축하드려요. 아주 뭐 그 천상 배우라 그러나요? 뭐 타고날 때부터 배우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연기를? 아, 감독님 덕분은 아닐까요? 사실 전에 반두비 하시면서. 전에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연기 코스를 배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럼요? 그때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다큐 제작을 해 봤다면서요? 예, 제가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다큐 연출하고도 연기하는 게는 많이 도움 된 것 같아요. 한쪽 입장보다 두 쪽에 뭐 같이 이해를 동시에 하게 될 텐데요. 네. 예, 제가 만든 다큐를 뭐 이주민 관련된 다큐멘터리인데요. 뭐 노동 환경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이런 작품들 그 한 5년 동안 좀 해왔습니다. 5년 동안. 예. 영화 감독에도 뭐 혹시 도전할 생각? 예, 제가 뭐 지금 준비하는 어떤 장편의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 공동 연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림 감독님의 후배이자 이소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극영화. 예, 극영화로. 예. 네. 우정에 관련 이야기가 될 텐데요. 우정이요? 예, 우정에 관련 이야기. 역시 얘기도, 예. 반도비랑 좀 비슷한? 맞아요. 아, 예, 뭐 어떻게 보면 예,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우정이죠. 예.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아, 어떤 영화를 사실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반도비 영화에 제가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마음을 열어. 그래서 마음을 열릴 수 있는 어떤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어떨까. 뭐 오락 영화들도 한국에 물론 많죠. 그런데 관심도 많죠. 그렇지만 독립 영화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은 없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양한 주제나 이런 관련된 영화들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마법 아람 씨 그리고 신동혜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꾸 확산이 돼서요. 이 감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그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될 예방수칙하고 네. 비상연락처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실천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리 한번들 챙겨봐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음 주 행복한 다섯 손가락에 또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죠?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게, 네. 푸드마켓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